다음번 에피소드는 레이지 이발레이션을 보죠. 이게 무엇인지. 이게 또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죠. 파워 시리즈에서 넘버 파워를 받았고, 그 다음에 일드 매스 파워, 베이스 파워, 이것을 전달합니다. 매스 파워는 매스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 중에 하나 파워입니다. 그래서 매스 파워 2는 3, 2. 만약에 3면은 3, 3 뭐 해도 되고 4, 3 해도 되고 그래서 4에 3, 3 이렇게 되겠죠. 일단 처음 들어 2에 3에 2, 3을 해놓도록 하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불러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console log 해서 power over 3의 next를 호출하면은 1된 거니까 1된 것을 우리가 불러드릴 때는 next를 통해서 불러오는 거죠. 아니면 for를 불러서든가 아니면 다른 뭔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처음에 9, 3의 제곱 다음에 베이스를 플러스 플러스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얘는 끝도 없죠. 끊임없이 다하는 폴스가 됩니다. 근데 이게 레이지 이발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왜냐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레이지 이발레이션이라고 말하기 딱히 그렇긴 합니다만은 자, 콤비네이터도 한번 같이 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테이크입니다. 테이크 take and iter 돼 있죠. 두 개 아기먼트를 받고 인덱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성 소스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take 3, take 7, take 5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기 있는 내용도 들어와서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죠. 그러면 take 3 테이크 7, 테이크 5 이런 식으로 해서 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만 있으면 동작을 하지 않고 약간 뭘 좀 바꿔줘야 됩니다. 자, 테이크 3 하면 세 개만 가져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요 테이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제너레이트 펑션이잖아요. 제너레이트 펑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console log take 3 볼까요? 이렇게 해서 console.log 하게 되면은 이 중에서 세 개 A, B, C가 리턴 될까요? 어떤가요? 잠시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리턴 되나요? 그럼 리턴 되지가 않습니다. 일단 뭔가 에러가 엄청 떴는데 natural number natural number 여기에 살려놔야겠군요. 다시 한번 하면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부분들은 지저분하니까 조금 닫아놓겠습니다. 다시 가죠. 자, 이렇게 오브젝트 제너레이터 나타나죠. 많이 보던 거죠. 그죠? 제너레이트 오브젝트가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펑션을 실행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요 밸류가 리턴 되는 것이 아니라 제너레이트 오브젝트가 리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해보죠. custom a equal 그런 다음에 요 console.log a도 해보고 다음에 a.next도 해보죠. 두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게 A next입니다. 이게 A이고 이게 A의 next입니다. 그죠? 만약에 A에 next를 두 번을 더하게 되면 이렇게 A, B, C가 되죠. 그렇죠? 만약에 A의 next의 value만은 우리가 value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A, 밸류만 나오고 있죠. 그죠? 이것을 간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다 지워버리고 앞에 generator는 iterable이라고 했잖아요. iterable이니까 여기 되겠죠. 점 세 개. 그죠? 그러면 이렇게 A 나오고 다음에 BC가 나왔습니다. 재밌죠? 왜 재밌느냐니까 이것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처음에 ABC가 나오고 다음에는 undefined. 요거는 undefined. 요것도 undefined. 상당히 재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프로그래밍의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뭔가 결과가 나오고 있죠. 처리하는 방식, 제네레이터를 다루는 방식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결과를 내놓는 것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